며칠간 비가 오락가락합니다. 아들과 나들이 나왔습니다.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중고품이 다양한 스리프트 스토어에 왔습니다. 이 물고기 모양 접시 예쁘죠? 노스 밴쿠버의 스리프트 샵입니다. 이 샵은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. 이 스탠드하고 탁자 참 예쁘죠? 탁자가 349불인가요? 저거 이태리 빈티지나 아니면은 안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바깥쪽에서 보는 숍 윈도우라 비 오는 소리가 꽤 큽니다. LP판이나 CD는 이 바깥쪽에 많이 진열을 해놨습니다. 이 스리프트 스토어는 영국제 본차이나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. 가격이 다른 곳보다 많이 쌉니다. 이런 거를 노쇠라고 하나요? 인도에서 많이 만드나 봅니다. 꽤 무겁습니다. 아들이 아티스트 사인이 있는 LP판을 하나 골랐습니다. 이 물건은 아주 무거웠어요. 25불이네요. 인도 제품이고 번호가 있습니다. 본차이나 식기 세트들입니다. 본차이나는 곱게 다뤄야 되죠. 부딪히면은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
그릇을 겹쳐놓지 않고 장식장에 진열을 해놓더라고요. 새 요가 매트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. 품질이 좋아 보여요.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써있네요. 아주 튼튼한가 봅니다. 그림 액자 코너입니다. 내용물 말고라도 액자가 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골프 하시는 분들 한번 골프채 좀 보세요. 사인이 있는 판화입니다. 오래된 지도들이 비싸더라고요. 오래된 액자 같아요. 좋아 보입니다. 이 램프가 거의 10만원이네요. 손으로 그린 그림이고요. 안티기랍니다. 제 앞에서 계산하는 여자 노인분은 아주 흥이 많은 분입니다. 노래를 잘하시네요. 경로우대 10% 할인받아서 약 17,000원 지불했습니다. 재밌게 놀았어요.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.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집에 왔어요. 오늘은 자리를 금방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번 많은데 오늘은 사람이 없습니다. 버스 파업 때문에 그렇답니다. 작은 손자 학교의 옆길입니다. 버스 파업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 차들이 많습니다. 저희도 어딘가 차를 세우고 작은 손자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. 중고품샵 윈도우 쇼핑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.